자, 이제 모의고사 01 섹션 1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문제 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좀 있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 때는 조금 방향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한번 다 드리고 차례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시스템 설정. 바로 이 시스템 설정이 기본 설정이라는 거고 지난번에는 제가 문제를 다 풀고 나중에 생각나고 자신 있는 기본 설정을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콘솔 접속 메시지. 텔넷은 없습니다. 그러면 콘솔 접속 시 메시지가 보이게 BAN 칸 띄우고 MOTD 칸 띄우고 특수문자. 이 특수문자는 이 아래 메시지 없는 특수문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력이 끝나면 또 꼴뱅이 해서 요 안에 입력할 내용은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꺽쇠부터 시작해서 꺽쇠까지 여기다가 요걸 그대로 쓰시면 콘솔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두 번째 원격 로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텔넷 원격 같은 말로써 사용자 이름 유저 01 암호 스킬스로 로그인 하도록 하시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써보면 사용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저 사용자 이름은 문제에서 유저 01 암호가 있습니다. 패스 암호는 SKILLS. 자,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있을 땐 이렇게 쓰시고 텔넷이기 때문에 텔넷으로 접속 LI VTY 04 끝날 때 로그인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로컬까지 써야 됩니다. 로컬. 왜? 유저네임을 쓸 경우에는 유저네임을 첫 줄에 쓸 경우에는 반드시 로그인 하고 로컬까지 써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암호 설정 또 있습니다. 프리빌리즈 모드 접속 시 암호는 스킬스를 사용하시오. 아주 간단하지요. 그래서 EN ABLE Enable 암호 패스 SKILLS 해서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기본 설정이 조금 양이 적을 때도 있고 기본 설정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 여기에서는 세 가지만 기본 설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요 문제에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 알아야 될 게 반드시 문제에서 게이트웨이 주소가 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보니까 게이트웨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세일즈 PC, 매니지 PC S1에 게이트웨이 또는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해당 서브넷에서 호스트에 할당 가능한 마지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게이트웨이 주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이구나. 또 하나 네임 서버 설정이라 함은 PC의 서버 주소를 입력할 건가 말 건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PC의 네임 서버 주소를 IDC 서버 IP 주소로 설정하시오. PC의 주소 입력할 때 서버 주소 입력하시오. 그 말과 똑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페이지에 서비스 접속, 웹 서비스 접속 이런 말이 나오고 www.skills.com 이라는 이런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도록 이란 말이 있다면 PC에 서버 주소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VLAN 100, VLAN 200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12시입 해서 착각을 일으키시면 안 되고 VLAN 100은 세일즈, VLAN 200은 오피스, 포트번호 1번, 포트번호 2번 아주 평범합니다. 또 하나 인터 VLAN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때 조건을 쭉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위치와 F0/0번 포트에서 모든 VLAN 베이트가 전송되도록 하시오. 이 포트에서는 노샷을 써라. 여기에서는 트렁크 해라. 그 다음 라우팅. 라우팅이라 하면 정적 라우팅이지만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밑에 봤더니 기본 라우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라우팅이 나오면 반드시 CDP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본 라우팅의 형식은 IP 쓰고 ROU라고 쓰고 0.0.0.1
0, 0, 8개, 0.0.0.0, 그 다음에 ISP 시리얼 주소, ISP 시리얼 주소. 이때 여러분들은 이 ISP 시리얼 주소를 문제에서 보시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ISP 시리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CDP 칸 띄우고 RUN이라는 CDP 명령을 배우셨고 do show CDP NEDE 하고 몇 초 기다리자? 30초 기다리고 엔터 치다 쳐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셔서 지금부터 전체적인 설명을 쭉 드렸고 우리가 페이지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려서 게이트웨이 주소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PC 세일즈 PC 주소가 172.10.0.10입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 보통 11 했는데 여기 10입니다. 두 번째 매니지 PC 172.30.0.10 역시 10입니다. 또 스위치 172.30.0.2고 VLAN 200 줄에 있습니다. 19, 자 19라는 서브넷 마스크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슬래시 19, 1이 19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55.254.0 와일드카드 0.0.31.255 이런 와일드 카드를 여러분들이 빨리 생각해 내든지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구한 다음에 요 와일드 카드를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에다가 더해서 게이트웨이, 여기 있는 네트워크에다가 더해서 게이트웨이 주소를 구해서 여기다가 메모를 해 보겠습니다. 호스트에 할당 가능한 마지막 172.10.31.254가 세일즈 PC의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매니지 PC의 게이트웨이 172.30.31.254 이렇게 시험장이라면 여러분들 꼭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서 생각하지 말고 써서 입력하는 걸로 하면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서버 주소 100.30.0.10 이미 구성되어 있음. 시리얼 포트 주소 100.100.100.2 서브넷 마스크 24. ISP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죠. 자, 모를 때 우리는 뭐 가지고 구했습니까? 그렇죠. CDP를 통해서 바로 이 ISP 시리얼 주소를 구하고 기본 설정을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면을 불러서 PC 입력, 스위치 설정, 라우터 설정,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 모의01이라는 파일을 불러서 PC의 주소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세일즈 PC를 클릭하시고 창이 떴을 때 데스크탑 IP 주소는 172.10.0.10이고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4.0이고 게이트웨이 주소 172.10.31.254가 되겠고 서버 주소 100.30.0.10이 서버 주소입니다. 자, 세일즈 PC 창을 닫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매니지 PC를 클릭하시고 데스크탑 IP 주소는 172.30.0.10이고 서브넷 마스크 255.255.224.0 게이트웨이 172.30.31.254고 서버 주소 100.30.0.10입니다. 자, 매니지 PC 입력하고 창을 닫고 잠시 후 스위치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S1 클릭하시고 창이 떴을 때 CLI Enter EN CONFT. 자, 본 문제는 VLAN 번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10, 20이 아니고 100, 200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VLAN 칸 띄고 100 이름 NA Sales SALES 이번엔 VLAN 200 이름 Office OFFICE. 자, VLAN 번호와 이름을 입력했고 포트에다가
할당하기 위하여 일본 포트를 접속하겠습니다. INT F0/1 연결 SW MOACC VLAN 100 2번 포트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F0/2 SW MOACC VLAN 200 해서 VLAN 100 200을 1번 2번 포트에 할당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소를 입력하는데 주소는 VLAN 200줄에 있었으니까 VLAN 200으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VLAN 200 주소 IP ADD 자, 주소는 172.30.0.2고 서브넷 마스크 19.255.255.224.0 활성화 노 샷 게이트웨이 주소 입력 IPDE 172.30.31.254가 VLAN 200의 게이트웨이 주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트렁크 24번 포트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F0/24 SW MOTR 이상 스위치 1의 입력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 입력이 끝나고 라우터 입력하기 위해서 R1 라우터를 클릭 CLI 엔터 EN CONF T 다음 활성화를 위해서 INT F0/0 다음 No shot 자 서브 인터페이스 생성을 위해서 서브 인터페이스 지금 현재 기본 설정을 아까 했으니까 기본 설정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AN MOTD 그 다음 골뱅이 꺽쇠 달러 물결 다음 웰컴 WELCOM R1 ROUTER 라우터 물결 달러 꺽쇠 한 띄우고 골뱅이 엔터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유저 01 USER01 암호 패스는 SKILLS 텔넷 접속 LIVTY 04 끝날 때 로그인 로컬로 끝나겠습니다. 관리자 모드 암호 설정하겠습니다. Enable Pass SKILLS 이상 기본 설정을 입력을 했고 그 다음 라우터에서 서브 인터페이스 지금 노샷을 제가 먼저 쳤는데 서브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INT F0/0.100 그 다음 END100 주소 IPADD VLAN 100의 게이트웨이 172.10.31.254 서브넷 마스크 255.255.224.0 활성화 노 샷 이번엔 VLAN 200쪽의 서브 인터페이스 INT F0/0.200 END200 주소 IPADD 172.30.31.254 서브넷 마스크 255.255.24.0 활성화 노 샷 이상 서브 인터페이스를 마쳤고요. 그 다음 우리가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포트로 접속합니다. INT S0/0/0 주소 IPADD 주소는 서브 인터페이스 주소 시리얼 포트 주소는 100.100.100.1이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24 255.255.255.0
시계가 있습니다. CLRA 64000 활성화 노 샷. 자, 이제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 포트가 적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CDP 입력합니다. CDP RUN. 만약에 입력하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도 계속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do show CDP any DE 하고 약 30초 정도 기다린 후 엔터를 치면 라우터 ISP 시리얼 주소가 나타나면 그걸 기본 설정 주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엔터. 자, 지금 현재 조금 빨리 친 관계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do show CDP any D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십시오. 혹시 지금처럼 빨리 쳤을 때 주소를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 다시 한번 치고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엔터. 쿵 스페이스 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디바이스 아이디 ISP라는 요 장비 이름 밑에 100.100.100.30 요것이 라우터 주소입니다. 자, 라우터 주소를 찾았으면 여러분들은 엔터 한 번 더 치고 기본 라우팅 합니다. IP ROU 0.0.0.0 0.0.0.0. 지금 찾은 주소 100.100.100.30 엔터. 그러면 모든 입력이 맞춰졌고 우리는 결과를 핑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PC 세일즈 PC를 열고 핑 테스트를 위해서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커맨드 프롬프트 여기다가 PING 한 띄우고 서버 주소 100.30.0.10 엔터. 그러면 TTL 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TTL. 자, 인터넷 접속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창 닫고 인터넷 주소는 www 웹브라우저를 누르시고 URL에다가 www.skills.com. 자, 고를 눌러도 되고 엔터를 쳐도 됩니다. 이와 같이 메시지가 나오면 웹 접속이 잘 된 것입니다. 오른쪽에 매니지 PC 역시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커맨드 프롬프트 PING 100.30.0.10 엔터. TTL. 웹 접속 테스트를 위해서 웹브라우저 누르시고 www.skills.com 고 해서 웹 접속까지 테스트를 마치고 여러분들은 시험장이라면 저장해서 USB에다가 옮겨 담고 제출하고 나오시면 되겠지요.